인류가 지금까지 발견한 수많은 별 중에서 가장 크기가 작은 별이 관측되었습니다. 크기만 본다면 목성보다는 조금 작지만 85배는 더 무거운 별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은 목성이 적어도 질량이 80배는 더 많다면 별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목성이 갑자기 별이 된다면 지구는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요? 고구마 머리. 목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거대한 행성입니다. 태양계 모든 행성을 다 합쳐도 목성이 두 배는 더 무겁습니다. 그래서 목성이 괜히 슈퍼뚱땡이라고 불리는 것이 아니죠. 나름 슈퍼뚱땡이지만 목성은 별, 항성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목성 핵에서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기에는 충분한 질량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만약 목성이 갑자기 80배 이상의 질량을 가지게 된다면 적색 외성이 될 수 있습니다. 적색 외성은 스스로 빛을 내는, 별로 되는 가장 최소 단위입니다. 작은 별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주 전체 70에서 90%는 적색 외성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항성, 태양은 G형 주계열성에 속합니다. 인류가 지금까지 우주를 관측한 결과 태양은 우주에서 상위 1% 안에 드는 큰 별이었습니다. 우주 대부분의 별은 평균 질량 태양의 15% 정도이며 대부분의 적색 외성의 작은 별들이었습니다. 목성 질량이 80배 늘어나 적색 외성이 되어도 태양의 질량 7.7%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목성이 적색 외성이 된다고 해도 지구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겁니다. 적색 외성 목성이 뿜어내는 빛의 양은 태양의 0.3% 됩니다. 태양의 1%도 안 되는 빛의 양이죠. 지구에서 목성이 가장 가까울 때 4.2AU입니다. 1AU는 지구와 태양의 거리입니다. 즉 지구와 목성이 가장 가까울 때도 태양과 지구의 거리에 4.2배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겁니다. 서로 가장 멀리 있을 때는 6.2AU 멀리 떨어집니다. 이 거리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태양의 0.3% 빛 정도 내는 적색 외성 목성이 지구에 영향을 끼치기에는 너무나 먼 거리라는 겁니다. 적색 외성 목성은 지구 궤도 에너지를 약 0.02% 정도만 증가시킬 겁니다. 매년 지구가 6.5% 정도 궤도 에너지가 변화하는데 고작 0.02% 궤도 에너지 증가는 지구의 궤도가 뒤틀릴 정도로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며 사실상 지구 생명체에게 영향이 거의 없을 겁니다. 영향이 있다면 밤하늘의 밝기 정도일까요? 지구에서 적색 외성 목성을 본다면 보름달보다는 조금 더 밝습니다. 붉은빛을 띠는 적색 외성 목성이 밤하늘을 조금 더 밝게 빛내줄 겁니다. 보름달보다도 밝기 때문에 낮에도 볼 수 있습니다. 새빨간 손전등 빛처럼 보이게 될 겁니다. 다만 태양계의 기초 행성들, 토성, 천왕성, 해왕성의 궤도가 조금 뒤틀리게 됩니다. 하지만 서로 충돌하거나 태양계에서 벗어나는 등 급격한 변화가 생겨나진 않습니다. 행성과 행성 사이가 굉장히 멀기도 하지만 태양계 전체를 흔들 만큼 적색 외성 목성의 중력이 강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걱정해야 할 것이 있다면 적색 외성 목성의 중력으로 인해 소행성 벨트의 소행성들이 벨트에서 벗어나 지구를 위협할 수 있는 정도일 겁니다. 뭐야, 결국 멸망 안 하는 거잖아. 나대지 마세요. 목성의 달, 유로파, 가니메데, 이오 같은 위성들의 상황을 볼까요? 목성이 적색 외성이 되면 목성의 위성들에서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괜찮은 환경이 되지 않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생명체가 살기에는 매우 힘들 겁니다. 적색 외성 목성의 골디락스존은 약 820만 킬로미터입니다. 생명체 존재 가능성이 있는 유로파 위성만 보아도 목성과 평균 67만 900km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보다 적어도 12배는 멀어야 합니다. 이렇게 가깝다면 목성의 위성들은 매우 뜨거우며 적색 위성의 목성에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죠. 목성이 별이 된다면 좋은 점이 딱히 없네. 목성이 별이 된다면 그나마 좋은 점은 인류가 2억 문명으로 나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목성이 태양만큼 크다면은 만약 태양이 두 개 편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고구마머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